화족 그저 뭐야 화광예래가 돼가지고 화광예래가 당신 제자 견만 보살에게 수기를 주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미리 말해놓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사리불이 알아서 할 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친절하게도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다 하는 뜻입니다. 틀림없다 하는 뜻으로 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할 것이고 그때 네 제자 어떤 사람에게 또 이제 수기를 줄 텐데 그때는 그 이름을 말하자면은 사리불이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손자까지도 손자 이야기까지도 말하자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리불이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친절하게 확실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부여시라고 한 말은 또 한다시 이와 같다라고 한 말은 사리불이 말하자면 부처가 됐을 때 화광열애가 됐을 때그 국토의 그 상황들 그 국토 상황들하고 또 같다 이 뜻이에요. 이건 이제 그건 이제 석가모니로 보면은 사리불의 세계하고 그 사리불 제자의 세계하고 그 국토의 상황은 똑같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고제 비구 하되 고할 곳자 여러 비구에게 고하되 고제 비구하되 시 견만 보살이 이 견만 보살이 견만 보살이 차장작불하면 다음에 마땅히 부처를 지으면 차장작불하면 호왈 화족 손자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꼴인데, 글쎄, 그게, 아기를 무릎에 앉아놓고, 네 나중에 아이 낳거든, 이 이름으로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안행, 화족 안행, 다타 아가도, 아라하는 응공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하는 그 아라한하고 같은 뜻입니다. 아라한. 아라하 삼맥삼불타는 정등가. 삼맥삼불타. 삼맥 삼불타. 삼불타라 하리니 기국 기불국토도 그 불국토도 불국토도 역구 여신이라. 쓰셨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한 장 넘겨가지고 첫째 줄 끝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시 화광불 멸도지후에 정법주세는 32소급이요 상법주세도 역 32 소급이니라. 거기까지. 이제 숙이하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숙이하는 이야기 이제 끝입니다. 사리불아 이 화광불 사리불이 나중에 될 부처 이름이죠. 화광불 멸도지후에 멸도라고 하는 것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멸할 멸자 열반에 든 뒤에 정법 주세는 정법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문다 그래요. 그걸 이제 대개 이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다섯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정법, 그 다음에 상법이 금방 상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법은 이제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닮았다, 닮을 상자예요. 형상 상자니까 닮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말법 그래요. 말법에는 이제 뭐 오만 잡동사니 불법이 다 뒤섞여 가지고 정법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요즘 그 한국의 뭐 불교 현황이라고 할까? 한국 불교 현황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소승 불교 남방에서 들어온 소승 불교 요즘 판을 치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최고 불교는 대승 불교거든요. 제일 불교는 대승 불교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선불교 달마스님 이후로 이제 선불교가 들어와서 또 선불교가 또 판을 치죠. 거기다 또 이제 뭐, 그, 기복불교가 또 판을 치는 거예요. 기복불교 판치죠. 기도불교 판치죠. 그 다음에 뭐 또, 한때는 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또 국가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호국불교가 또 필요하죠. 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다가 또 이제 저기 이제 티벳 같은 데서 들어온 이제 밀교, 비밀불교예요. 그거는. 비밀불교라 그래. 밀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진각종이 뭐 비밀불교 종당이 몇 개 있습니다. 진각종이 그렇고 또 뭐가 있죠? 시민종, 시민불교. 그다음에 하여튼 이 저기 저 일본에도 비밀불교가 몇 개 종당이 있고 우리나라도 한 세 개 종당인가 돼요. 그럼 밀교도 들어와 있지. 천리교는 불교하고 관계 없고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말세 현상이라 말법 현상이라. 그래 일단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법 주세요. 요건 이제 아주 부처님이 정법만 그래 계속 정법 이제 경전에 정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세월이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변색이 된다 이거예요. 변색이 돼.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그런 거라. 근데 불법은 이게 뭐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재의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소지가 많은 거야. 그래서 정법이 아주 바른 법으로 세상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말하자면은 32소급이 되고 그 다음에 상법 주세.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거 비슷한 법 그 말입니다. 정법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상법만 해도 괜찮아요. 상법만 해도 괜찮아. 거의 뭐 정법에 준하니까. 그리고 상법이라 해도 정법이 말하자면은 거의 반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반은 정법하고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상법이란 말은 상법 주태도 역시 32소급이니라.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말법이 또 이것저것 막 뒤섞인 그 불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열거했듯이 우리나라 불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섞인 불법이 이제 또 상당한 세월 그건 또 시간이 오래 가요. 예를 들어서 뭐 100급을 간다든지 이렇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는. 그런데 그건 이제 말법에는 우리가 흔히 뭐 세속에서도 쓰고 불법에도 쓰는 말인데 말세 그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법 시대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정법은 상당히 쇠퇴해버리고 비슷한 법도 많이 쇠퇴해버리고 이것저것 잡동산의 불교가 그냥 판을 치는 세상이 상당한 세월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천년 만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정법 천년 상법 천년 그 다음에 말법 만년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말법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불교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법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 현상이 한 만년 정도는 간다는 거지. 그 지금 부처님 그 열반하고 쳐서 2600년 불기를 그렇게 이제 대기 치는데 2500 뭐 얼마 2600년 정도를 그렇게 치는데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말법 시대에 들어온 거야, 사실은. 뭐 그걸 고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그 치더라도 말법 시대에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막 뒤섞여 있는 거야, 잡동사니 우리가. 그리고 전부 지가 옳다고 하는 거야. 나부터라도 뭐 내 혼자 옳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하는 소리가, 물론 뭐 각자 자기마다 다 자부심을 갖고 하겠죠. 근데 나는 상당히 그 증거가 충분한 것이 어려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여기 이제 질증무위야. 그야말로 질증무위. 잡동사니가 하나도 안 끼었어. 그런 상태로 강원에서 경전 공부했지. 그리고 일주문도 안 벗어나고 선방에 올라가서 선방 생활을 한 10년간 그 선방 생활에서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나?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선방에 다닐 때는 성철스님 같은 이들이 그 100일 법문이라 해가지고 매일 법문을 그 소참 법문을 해서 법상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법문을 소참 법문이라 그래. 정식 법상에 올라가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법문이 아니고 정말 알아듣기 쉽게 교리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온갖 이야기 뭐 심지어 뭐 저기 저 최면술까지도 그 스님 최면술 상당히 그 취미가 있어요. 그 이제 최면 걸어가지고 전생으로 간다는 거야. 전생. 그 네가 이제 연령 소급하는 기술인데 연령 소급해가지고 지금 60살 먹은 사람 딱 최면 걸어가지고 네 50이다. 50살 때 네 어디 있었지? 뭐 했지? 그렇게 하면 그 최면 상태에서 이야기 다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 그러면 40으로 돌아간다. 그래 40이다 지금 딱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40이 돼요. 그럼 이 사람 아 내가 40세 때 무슨 뭐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회사에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에이 때려치우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고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럼 네 30이다. 그럼 딱 그 순간 30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20으로 10세로 그다음에 갓난애기로 갓난애기에서 그다음에 전생으로 넘어갈 때 힘들어요. 그건 아주 어려워. 그건 시험을 많이 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체면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딱 전생으로 네가 네가 태어나기 이전 전생으로 돌아간다. 딱 이렇게 하면은 전생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전생에 어느 집에서 무슨 이름으로서 어떻게 살았다. 이게 이제 연령 소급 체면설이라 그걸 그 스님이 아주 취미 있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체면사 백년함에 불러다가 당신도 배우고 당신도 체면 걸려보기도 하고 자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자들에게 한번 체면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그 저기 그 취미를 그런데 그 많이 갖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잡동산이 그 불교가 한마디로 막 표현하면은 그래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정상적인 그 불법이 유지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도 그 정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법문을 선방에 있으면서도 그래 법문을 많이 했어. 그래서 선방에 있으면 묵묵히 내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10년간 이제 해제 때는 매 경전 보고 또 다른 책도 보고 또 그렇게 이제 법문도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순전히 내 고집이 아니라 아주 골고루 섭렵을 많이 해서 아주 정상적인 불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어록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석을 했잖아요. 강설을 했잖아.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걸 책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책 쓴 게 우리 도반이 갖고 와서 그래. 지금 쓴 책이 원효 스님보다 훨씬 앞섰지? 앞섰지? 하도 책을 자꾸 많이 써서 하니까 원효 스님보다 책이 훨씬 많지? 하고 늘 그런 이야기하는 도반이 있는데 그 책을 써야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하더라도 반야심경을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참고서 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야 그게 야무지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무지게 공부한 것이 한두 가지 책이 아니라 선에 대한 어록도 많고 경전을 말할 것도 없고 법화경도 했지 지금 환경도 하고 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 내같이 불교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 아, 이거 좀 미안하고 창피하네. 사실 그래요. 우리 도반 누구를 찾아봐도 우리 도반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나같이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선배되는 스님들은 이제 거의 열반에 다 들었고 지금 우리 후배들은 뭐 공부 안 하고 아 참 그래요. 우리 강주 스님이 참 그 알뜰히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을 이렇게 뭐 정리를 해서 도표도 그래서 보여주고 전번에 약창계도 그렇게 도표 그렇게 알뜰히 세밀하게 공부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또 카페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운영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그 많이 그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내가 참 제자들도 많이 두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해.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두 배, 세 배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두 배, 세 배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은 뭐 그냥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만 와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으면 되잖아. 집에서 복습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검사 안 하잖아요. 너무 쉽잖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불법이 말세에 지금 당연히 많고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승보살불교, 대승불교.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불교다 이 말입니다. 대승불교, 그 다음에 반대로 소승불교도 있잖아요.
부파불교, 뭐, 또 근본불교, 뭐, 대중부불교, 상자부불교, 하, 불교 종류 이름 많습니다. 그리고 대성불교는 한마디로 뭐냐? 이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이런 불교가 대성불교인데, 사실, 대성불교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남만을 위한 것은 소승불교야. 뭘 공부하든지, 화엄경 아니라 우화엄경을 공부해도 내 혼자 하는 것은 소승불교예요. 참선 아니라 무슨 참선을 해도 내 혼자 참선하고 말면 그게 소승불교라. 아무리 작은 불교를 하찮은 것을 해도 남을 위해서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건 대승불교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소승불교,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승불교. 그렇게 알면 돼요. 간단해. 물론 이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문제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대승불교에는 대승보살불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승불교라고 하기보다 대승보살불교라고 하는 게 더 아주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보살행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남을 위하는 것은 보살행이거든요. 바로 내가 그러니까 아까 화내어 이야기했는데 미소 짓는 그 얼굴하고 친절한 그 말씀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위하는 게 곧 나에게도 좋은 거야. 그게 곧 이타 자리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에게도 이롭고 나에게 진정 이로운 것은 남에게도 이로운 거라. 그래 자리 이타 이타 자리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승보살불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한마디로 가정에 가서 잘하자는 것이고 이웃에게 잘하자는 것이고 나하고 가까운 인연들에게 일단 먼저 잘하자고 하는 거. 이게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알긴 아는데 참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사경을 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자꾸 깊이 깊이 새기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언젠가 그 뿌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사리부라 시 화광불 멸도지후에 이 화광불 화광불 멸도지 후에 멸도지 후에 정법 주세는 정법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정법. 성철 스님은 그래 참선하는 수자들도 무식하면 안 된다고 그래. 항상 그렇게 소참 법문을 많이 했어요. 백일 법문, 유명한 백일 법문. 그런데 수자들은 공부를 안 해, 그만. 정법 주세는 32소급이고, 상법 주세도
상법 주세도 역 32 소급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